아프리카를 다시 가라 그러면? 간다 안 간다? 그때로 돌아가서 가라 그러면 가겠는데 좀 발음이 꼬이고 있죠? 돌아가라 그러면 네, 안녕하세요. HLDNI 한라 MZ세대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회식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MZ들의 솔직한 이야기 턴 업! 그럼 일단 오늘 새로 오신 분 두 분 계시니까 먼저 자기소개. 네, 저는 훈바입니다. 좋습니다. 저는 마이클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네, 저는 1화 산업에 출연했던 레나라고 합니다. 세 번째 지금 촬영하고 있는 네, 지지입니다. 회식 문화 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그래서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술 있으면 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어때? 뭐 좋아해요? 어떤 술 좋아해요? 편의점 맥주 제일 많이 먹습니다. 좋아. 마이클은 어때요? 맥주하고 약간 좀 레모네이드하고 섞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음료수처럼 먹는 유럽에서. 가끔 괜찮네. 이렇게 먹다가 입가심으로 마시면 좋더라고요. 역시 주당의 향기. 네, 저는 소주를 좋아해요. 네, 소주 좋아하는 저. 저랑 몇 번 먹어봤지만 확실히 주당이 맞습니다. 잘 드시도록. 좋댓과. 네,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본인들 좋아하는 폭탄주나 아니면 되게 신기했다 이런 폭탄주 있을까요? 제가 최근에 이제 먹어본 게 하나 있어요.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그런 거고요. 소주 1 그리고 아이스티 2의 비율로 이제 탈 거거든요.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아, 훌륭합니다. 깔끔하다. 깔끔하다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달달한 게 부담스럽지 않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슬슬 넘어갑니다. 훈바. 기대됩니다. 좀 센 것도 한 번. 어떤 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, 한번. 사무실에서 항상 먹는 그 테라. 그 폭탄.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폭탄주. 네, 그겁니다. 술 먹으러 온 거예요? 촬영하러 온 거예요? 아직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데서 돈을 누가 댄다는 게 좀. 야, 턴 업! 우리가 술 먹으면서 회식했던 장소나 아니면 내가 친구들이랑 뭐 먹었던 이 술집 중에 여기 진짜 괜찮다, 여기 추천하고 싶다 했던데 혹시 있을까요? 석촌호수 근처 쪽에 이제 석촌 210이라고 그 파스타도 엄청 맛있고 스테이크도 맛있고 다른 사이드도 엄청 맛있고 예전에는 송년회 같은 것도 한번 했었고 지금 팀장님 모시고 갔을 때 술도 왕창 한번 먹고 괜찮았죠. 네. 와. 그럼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또 어떤 맛집이 있으실까요? 이자카야거든요. 청담의 쇼린이라는 이자카야를 갔어요. 근데 여기 우니가 있는데 그 우니 전문점이거든요. 우니와 같이 안주가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. 거기서 제가 인생에 제일 많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좋아요! 댓글! 구독! 알림 설정! 좋댓글! 해외 근무할 때 회식 문화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. 똑같이 뭐 네. 음식점 가서 술 먹고 건배사하고 싸우고 헤어지고. 싸우고 헤어지고. 똑같습니다. 좋댓글! 예전에 퇴근을 조금 뭐 일찍 해서 롯데타워, 롯데시네마 이런 데다 영화 예약을 해놓고 가서 네 팀원들과 다 같이 이제 한 영화를 같이 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끝나고 맥주 먹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 어떤 한 영화를 오랫동안 같이 보는 팀원들과 그런 걸 좀 얘기를 공유도 하고 싶고 한데 그런 기회가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.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. 지금까지 우리 회식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앞으로 우리 회식 문화 어떤 회식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술을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건 좋은데 그 자리에서 억지로 먹이는 거 많이 먹이면 당하셨어요? 저는 뭐 그냥 몇개 먹이면 먹었으니까 난 본 거 같아. 잔돌리기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술을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. 코로나 끝났을 때는 다시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갑자기 속삭이세요. 조심히 얘기해야 돼요. 이런 거요? 아, 이런 거. 좋댓과.
어, 레나 건배사 한번 해야지 이러면 약간 거기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. 오늘 건배사 한번 어때? 퇴근 전에라도 말씀해 주면 제가 막 열심히 찾아볼 것 같은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배사를 제발. 오늘 이렇게 회식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. 술도 많이 먹었잖아요, 우리. 어땠어요? 네, 정말 뜻깊고 기억에 남는 자리였습니다. 아, 건배사 듣는 것 같아요, 약간. 아, 오늘 새로운 장소라서 너무 좋았고요.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술을 마시니까 사실 좋고요. 근데 지금 또 회사 들어가야 돼서. 그게 현실이야. 네, 팀장님 저 취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. 네, 오늘 촬영은 신당역 근처에 있는 다우풀 클럽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시고 다우풀 클럽 오셔서 음식을 드시면 10% 할인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즐거운 마음으로 턴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턴업!